운영하기가 부담스럽거든요. 네. 예, 어린아이들은 아무래도 더 부담스럽죠. 자, 티보 프로 양 팀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. 1쿼터가 출발했고요.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. 예, 경기를 잘 해주면서 이제 스크린 플레이를 계속하는 LG입니다. 네, 어우, 득점에 성공합니다. 네, 첫 득점. 스크린 플레이한 레이업 슛을 잘 연결했네요. 네, 자, 탑 쪽에서. 자, 이번에는 림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. 자, 왼쪽에서 쏴봤는데 깔끔합니다. 자, 지금 김예준 선수의 이 반패스. 자, 골 밑에서 자 쏘진 못하고 다시 뒤쪽에서 이수연 미들레인지 깔끔하게 뱅크샷 성공했습니다. 30번 달만합니다. 자, 지금 센스 있는 패스가 나왔고요. 이수연의 슈팅을 자 블락샷으로 한 차례 막아냈습니다. 그리고 앞쪽으로 연결 강민규 깔끔하게 얹어놓습니다. 예, 1쿼터에 두 번의 자 외곽에서 배대범 이수연. 이수연의 점퍼 들어갑니다. 예, 우리 이수연 선수 괜히 자 LG의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바운드 패스 골밑 들어가지 않았고요. 자 리바운드 싸움 삼성이 볼을 가져왔습니다. 강민규. 강민규 깔끔하게 레이업 성공하면서 16-12. 자 배대범의 깔끔한 득점이 있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깨끗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. 네, 순간적 LG 같은 경우는 배대범이 안 풀리면 경기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배대범의 지원 사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점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자 김가률의 점퍼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. 예, 23번이죠. 들어가지 않았고. 자 다시 한번 LG의 공격 배대범 올라가면서 바스켓 카운트. 네, 이제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. 배대범 한 번에 슛은 할 수 있거든요. 배대범 미들레인지 정확하게 놓칩니다. 백샷. 배대범 스타 기질이 있어요. 네. 자 탑 쪽에서 배대범 돌파 이후에 자 들어가지 않았고요. 자 리바운드 따내는 삼성 한 번에 앞쪽으로 빠르게 강민규입니다. 강민규 두 점 득점. 예, 예상대로 강민규 앞선에서 잘 뛰어주고 있죠. 네. 자 왼쪽으로 연결 김가률 다시 배대범. 샤클럭 3초, 2초, 배대범 1초 쐈습니다. 정확하게 꽂힙니다. 올라온대요. 자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신우영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득점에. 자 이번에는 삼성이 가져왔고 앞쪽에 있는 신우영을 바라봤습니다. 신우영, 신우영의 레이업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. 자 이 장면에서 자 이동혁 선수의 멋진 블락 창원 LG의 경기. 자 스코어 36-30으로 첫 경기를 서울 삼성 썬더스가 승리로 가져왔습니다.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? 예, 3쿼터의 강